그러는데 파에서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 지금 이것은 제가 내용은 알지요. 뭐 어느 신학대학 학장으로 추천을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가 뭘 그래 그냥 그런데 갑자기 찬송가 생각이 하나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다 아시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이렇게 찬송하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어메? 난 죄인이 아닌데 난
뭐야? 거짓말 하는 사람 뭐예요? 잘못된 거죠. 법정에 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그 생각이 나. 차 몰고 오면서 생각이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나 같은 쌍놈이다. 아, 나를 쌍놈이다 생각하니까 죄인하고 쌍놈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 찬성을 바꿔봤어요. 나 같은 쌍놈이 하고 아 그러다가 아 바로 그거다. 내가 태어나면서 정말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못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는 것이 분명히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차 운전하면서 아 그런 나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셨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참 말로 표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오늘 여러분과 나는 딱 세상에 딱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난 자가 누구요?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은 엄마요. 그리고 주위에 간호원들이고 뭐시고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제일 처음 만난 자가 엄마요. 엄마하고 나. 아, 영원할 수 있어요? 영원치 못해요. 언젠가 바이바이 하게 돼요. 언젠가는 바이바이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세상 친구들은 카톡 친구, 제 카톡에 친구가 몇자 300이 넘는다 그러면은 아마 믿지 못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셀폰에서 카톡 누굴 찾으려고 이렇게 하도 못 찾아. 그래 검색을 해야 찾아 나가요. 자, 그런 친구 언젠가는 나갈 거 없어. 내 카톡에서 나갈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위에 가장 친절한 친구 있다고 해도 그 친구도 헤어지고 없어.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딱 한 분 계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구주 삼고 살아가는 거죠.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제 이름 아마 제 이름 소개를 이렇게 안 해봤을 거예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제 이름은 한문으로 말하면 저 다른 거 다 막아버렸어요. 정보까지 가지 못하도록. 예, 한문으로 구경평이에요. 호적에 예, 변경한 것도 없어요. 자, 구자가 무슨 구자냐 했더니 가출 구자예요. 가출 구자인데 이 갖추어지다, 구비하다, 온전하다, 모두 함께 다 같이 자세히 상세히 얻다 그런 연장 힘. 예, 가출 구자 한자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자는 벽경자예요. 벽경자인데 벽, 햇살, 태양, 풍시, 풍물, 경치, 환하다, 크다, 빛나다, 오미, 경사스럽다, 그림자, 우리 우르러보다 숭배하다. 경자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한 뜻만 아니라 이렇게 뜻이 많아요. 그리고 평자를 보니까 평평할 평자다. 한 분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배우시 아시는 분은
뭐 재밌게 보세요. 모르는 분은 아이고 그건 무슨 네모난 귀신이 나 잡아먹는다고 그런 거 그려 그러지 마시고 그냥 평평하다 바닥이 고르다 정리되다 바르다 이루어지다 표준 평정하다 다스리다 관리하다 네. 그래 제 이름이 뜻을 이걸 전부 합해서 이걸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름을 반을 딱 쪼개봤어요. 딱 나눠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양쪽 획수도 같고 모양도 같습니다. 반을 딱 쪼개가지고 내버려버려도 뭐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그 암소가 좌우로 뭐 치우치면서 가는 거 뭐 있나 하고 구경하고 보살피면 간 게 아니라 꼬짱 벳세메스로 갔단 말이에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제 이름 뜻이 여기 다단계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네게 꽉짱 바로 가거라. 그래서 양쪽 모양이 똑같이 지었구나. 이 말을 하려고 제 호적을 호적의 한문을 변경해서 고쳐놓은 것은 아니에요. 애당초 출생하면서 지어놓은 그 이름 그대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참 반갑습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간다가 아니라 하늘나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셨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갑니까? 봐야 가죠.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해본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것은 구원파 사람들이 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잘 사용해서 그 이단들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듭났느냐?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거듭났습니까? 하고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거듭났느냐고 묻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언제? 밤에. 니고데모는 관원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말하면은 국회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낮에 당당하게 찾아오지 못하고 좀 졸부인 것 같아. 마음이 약한가 봐. 예수 만나면은 예수님은 죄인하고 세리들하고 밥 먹는 사람이니까 그건 잘못된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그 사회이기 때문에
마음에 찾아왔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 찾아온 자가 랍비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는 모든 표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이미 우리는 거듭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말을 합니다. 아이 선생님, 사람이 거듭나라고 한다면은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거예요. 참 지식인이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이 참 요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질문이 또 혹시 그렇지 않는지 넓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다시 질문합니다.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제 거듭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못 본다? 하늘나라를 못 본다고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육과 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큰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네. 육으로 난 사람의 삶 방식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방식, 삶이 다르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가로대, 선생님,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생각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런 경지에 있다면 지금 아직도 육의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 선생이라 하면서 이런 일 모르느냐. 세상 사람들은, 지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이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서로 엇박자나는 질문과 대답, 동문서답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혼, 육. 영혼, 육. 우리는 구별 지으면서 살아봐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네. 누가 지혜로운 자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네. 뭐 설명을 자세하게 할 시간이 안 되네요.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영혼,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인들과 대화를 하면 서로가 말이 안 맞죠. 안 통하죠. 구체적으로 보면 불교인하고 기독교인하고 앉아서 이 내세 얘기를 하면 이건 뭐 서로가 아이고 싸움 안 난 게 다행이지요. 헤어져야 돼. 말 중단해야 돼요. 네. 왜? 영혼이 다르기 때문에, 스피릿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태어나는 과정을 뭐 말씀을 뚝 끊어 지나가게 되니까 좀 이해가 안 될는지 혹 모르겠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좀 생리학적으로 얘기를 좀 한다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졌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기가 태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만은, 자, 이 난자는 그 자체가 생명체입니다. 난자가 생성되면 24시간 안에 정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만나지 못하면 이 난자는 그대로 24시간 안에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난자는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가 그냥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 여성분들이 갖는, 한 달에 한 번 갖는 그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난자가 정자를 만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면 그대로 난자는 죽어 끝나버리고 그 생명 끝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육체로 태어난 우리는 영원한 저 생명 대신 새로운 정보 그것에 접하지 아니하면,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백성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난자와 정자를 만난 가운데에서 태어난 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태어나서 꿈을 가집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꿈이 세상에 보이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 모든 그 꿈을 가지고 목표점을 향해서 그냥 달려갈 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그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난자가 정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 그로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정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삶이 됩니다. 두 번째 태어난 삶은 영원한 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생명을 얻지, 정보를 얻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 육체로서 삶으로서 끝나버리는 뭐 것 같다?
남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 저도 새 생명을 받아들여서 저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과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친구도 헤어집니다. 부모님 나를 낳아준 그 부모님도 헤어집니다. 다 헤어집니다. 다 헤어지지만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친구 한 분만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저 천국 사모하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 거듭난 삶을 사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삶을 살고자 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